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대학생용 노트북, 12월달 대학생용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릴 타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네, 해당 영상은 MS 오피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MS에서 지원도 받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네.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 MS 오피스 공부 안 하고 취업하죠? 정말 개고생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혹은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MS 오피스는 꾸준하게 배워서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시고 취업을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고생 안 하려면. 네. 요번에 MS 오피스 2019 버전 PPT에서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 모핑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모핑 기능 한번 어떤 기능인지 잠깐 보면 바로 팍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PPT. 지금 제가 간단하게 노트북 이미지 넣은 PPT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요 이미지, 첫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요 노트북 크게 할 거고, 요거 두 개는 작게 할 거예요. 작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옆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서, 요렇게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전환 탭에 있는 모핑 기능을 누르면은, 보셨나요? 요런,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이미지 옮기고 필요한 이미지 갖다 붙여 넣었을 뿐인데, 이 중간에 있는, 네. 모션을 알아서 넣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 모핑 기능이 되겠습니다. 2019 버전에서 지원을 하는 정말 독창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런 것들 잘, 조물딱조물딱 잘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 프로젝트 발표하실 때 정말 정말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렇크롬 유서빌리티가 높은 PPT를 한번 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컴퓨터 존에서는 PC와 함께 MS 오피스를 구매하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한번 제가 관련된 링크를 첨부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보셨나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학생용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아수스 비버북 X412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12월 달첫 번째 추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여기 또 나왔어요. 그만큼 가성비가 엄청 좋다라는 거겠죠. 라이젠 5 피카소 3500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쿼드코어, 코어가 4개라서 나름 쌩쌩 잘 돌아가요. 인텔의 i5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4인치 FHD 광시야각이기 때문에 영상 감상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광시야각 패널이기 때문에 TN패널 같은 그런 악조건의 그런 시야각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은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g. 1.5kg가 솔직히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다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긴 해요. 그래도 가격이 가격인 만큼,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고 다녀도 문제 없는 그런 가성비 높고, 무게는 가볍고, 성능은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텔이 아닌 AMD CPU를 장착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꽤나 괜찮아요. 그래서 업치나 피파 정도는 옵션 탑하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정도로 나올 거고, 그래픽 작업 같은 경우도, 네. 동영상 컷 편집 정도는 쿼드코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 보시면은 HDMI 있고요, 이더넷 포트 없고요, 풀사이즈 USB 두 개, 타입C 하나, 마이크로 SD 슬롯 있고, 확장 포트로는 M.2 슬롯, 기본적으로 SSD 하나 박혀 있는 거, 하드 추가 가능하고요, 램 같은 경우는 온보드 4기가 박혀 있고 확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러냐? 자, 그럼 요거 3500U에 대한 게이밍 테스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아, 이 정도 게임 플레이 가능하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제품. 네, 요 제품은 만약 혹여나 앞서 제품이 AMD는 좀, 아, 예, AMD는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랄까.
네,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P 14S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텔 i5 8세대 위스크레이크 8265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쿼드코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Full HD 14인치 광시야각 디스패널 장착하고 있고요. 4기가 램에 블라블라블라 있을 거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43kg로 좀더 가볍다. 그리고 HP가 조금, HP 로고가 이쁘게 나와서 들고 다니는데도 덜 쪽팔리다. 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긴 해요. 거의 50만 원이죠, 네. 그래도 50만 원에 4년 동안 써도 괜찮은 노트북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이 좀 안습이에요. AMD 대비.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롤은 가능한데 업치는 솔직히, 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PU 같은 경우는 쿼드코어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가 8265U가 3500U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네, CPU 성능은 좀더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 보시면 HDMI 있고요, 유선 랜 포트 있고요, 풀 사이즈 USB Type-C, 그리고 얘는 SD카드 슬롯이 그대로 박혀 있네요. 확장 슬롯 같은 경우는 M.2 그리고 하드 추가 가능하고요. 램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꼽을 수 있어서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8265U 게임 테스트 영상도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감상하고 구매를 검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자, 앞서 제품들은 솔직히 게임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게임 성능. 그냥 다들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학생이긴 하지만 게임을 어느 정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수스 비보북. 앞서 똑같죠?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요 제품이랑 뒤에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i5 우선 CPU가 다르고요. AMD CPU가 아니라 인텔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포스 MX 25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외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얘는 롤은 프로브로 플레이 가능하고, 오버워치도 중모브로는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배그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배그가 좀 많이 고사양이기 때문에 배그는 좀 어렵다. 단 외장 그래픽이 달려 있으 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도 좀더 나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동영상 편집도 좀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용도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 사양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자기는 좀 들고 다니면서 게임도 롤 정도는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트 구성 보시면 HDMI 있고요. 풀사이즈 USB, Type-C, 마이크로 SD 카드, M.2 슬롯 하나, 하드 슬롯 있고요. 랜 같은 경우는 온보드 하나, 그리고 확장 슬롯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 같은 경우는 이 앞서 제품과 거의 동일을 한데, CPU랑 그러니까 내장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도 1.5kg로 동일하네요. 네. MX 250 외장 그래픽 게임 테스트, 성능 테스트도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 누르시면은 성능 테스트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다음 제품은, 앞서 제품들은 8세대였어요. 요거 8세대, 인텔 8세대, 인텔 8세대. 얘는 뭐, 라이젠이니까. 나는 최신 CPU를 꼭 써야겠다. 네,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네, 한 8만원, 7만원. 네, 나긴 합니다. 10세대니까.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5 10세대 코밋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i5 102106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빠르냐? 앞서 얘 8265U보다 한11% 정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CPU 성능은 좀더 좋아졌다. 그로 인해 발열이 또 생기긴 하겠죠. 근데 뭐 8세대부터 발열은 항상 있었던 이슈니까. 어찌됐건, 그래도 CPU 성능이 좀더 나아졌다. 11% 정도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제품도 지포스 MX 250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버워치 중원까지는 충분히 돌리고요. 네. 그리고 CPU가 좀더 빵빵해졌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추가적인 동영상 편집 성능도 더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저 아스파이어 시리즈들이 되게 가성비가 괜찮아요. 가성비 괜찮은데 아직 10세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좀 10세대가 좀 거품이 좀 풀린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다. 포트 구성 볼게요. HDMI, 이더넷, 풀 사이즈 USB 3개 들어가 있고요. Type-C 하나, 카드 슬롯은 없어요.
자, 그리고 M.2 슬롯 하나 있고 하드 추가 가능하고요. 램 슬롯 두 개 있어서 32개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예, 게임 테스트 영상 뭐 앞서 제품들이랑 동일할 거고요. 자, 마지막 제품. 다시 한번 박수. 한성에게 박수. 네. 자, 리뷰했던 제품이죠. TFX-255GS 아방가르드 제품. 무게와 휴대성과 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단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125만원이네요. 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충분히 성능을 뽑아주는 제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리뷰한 거 영상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i7 9세대 9750H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앞서 제품들 저전력 CPU가 아니라 얘는 고성능 CPU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고성능 CPU. 성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장 그래픽도 GTX 1050이 달려있어요. MX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GTX가 장착이 되어 있다. 1660 Ti가 아닌 거는 좀 안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kg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게이밍 노트북인데 1.5kg요. 뭐, 더할 말이 있나요? 네. 정말 최고. 네. 단, 그래서 얘는 뭐, 배그까지 다 되고, 동영상 편집 엄청 잘 되고, 뭐, 최고긴 한데, 그때 내가 지적사항으로도 뽑았던 사항이긴 한데, 포트 구성도 나름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램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16기가가 최고다. 단 지금 이벤트에서 16기가를 그냥 꼽아준다. 8기가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아마 요번 달 내내인가 그럴 거예요. 이벤트가 아무튼 한성은 이벤트 한다 하고 그냥 계속 이벤트를 하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를 잘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GTX 1650 게임 테스트 영상 링크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로코롬에서 대학생용 가성비 노트북 추천 또 열심히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하셨습니다. 그럼 뿅!